HLB가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에 미국 식품의약청 FDA 품목 불승인과 관련해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HLB는 오늘 서울 강남에서 바이오 포럼 및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HLB는 앞서 리보세라닙을 개발해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면역관역 억제제인 병용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FDA가 지난주 보완 요구 서한을 보내며 품목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양곤 회장은 간암 신약 프로젝트는 약간의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부사장은 FDA는 항서제약의 제조시설과 관련해 마이너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고 언급했습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정세호 대표는 분명한 것은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LB와 항서제약은 FDA와의 미팅을 거친 후 허가 신청을 재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